허건이 아버지, 허건이 아버지, 허경이 아버지. 내 선생님이었어. 우리 영감하고 나고 10년 차이. 우리 결혼할 때 간지 떴었거든. 아, 정말 결혼식 때뭐 없어. 못 받았어요? 아, 없어. 까만 꼼신 신고 결혼했어야. 그리고 악수 한번 하고. 가락지가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뭔가 그 장로님들이 속돈 자리에 가락지를 가. 아유, 이게 어딘지 몰라서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 그냥 딱 벗어났는데. 한 일주일 있더니 비서가 들어와서 그큰 가락지 달래. 와! 그래서 그좀 내어오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글쎄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하여튼 뭐 내가 큰 가락지 필 팔지 않아. 좋소. 이제 가다 전화했던데 그건 어떻게 써야 되겠냐. 선거운동 할때 운동해준 사람이 며느리를 얻는데 오바를 해주려고 맡기는 돈이 없대. 그래서 그거 줬대. 잘하셨어. 그랬어요. 꼭 내가 나이가 어른이 아니고 태조부랬거든요. 그래서 이랬어요. 건비환해요. 이러지 마.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한번 보통 사람들 같이 여보 이거 저쩌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싸움이라도 한번 해봐줘. 근데 싸움을 건덕지가 없어 내가. 그래서 싸움을 한번 그걸로 시비를 붙었다가 내가 여하튼 미안해서 혼났다니까. 쫄만한 사람 같으면 새거 다 입혀드리면 하면 고마웠어. 한번 이렇게 해준 줄 아나. 아무 말도 안 하나. 아무 소리도 잡혀도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웃음 있어도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코멍. 그렇게 애들이 아버지 엄마 아버지 코 볼록볼록했다. 코가 움직였다. 우리 딸들이. 딸들이 이쁘다 가서 이렇게 만져지. 입에서 털이 죽어. 내가 하도 속상해서 그래. 사상계 할 때야. 사상계 할 때도 나는 한번 월급을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돈을 10만 원을 갖다 줘서 에이 이거 그래가지고 봉투에서 31개 해가지고 가계부 요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금전 주려고 날짜 쓰고 신났어. 그래 봉투에다가 전기료 무슨료 무슨 다 써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이게 그저 미안하지만 그 놔줘도 더 빌려줄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며칠 있다 드릴게요. 그래. 말할게 뭐 있어. 그게 나는 가게에 1월 며칠 날 그것만 몇개 써놓고 봉투에 31개 써놓고 가만히 있었어. 그거는 받아본 일이 없거든.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준환 선생님 부인으로 다시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사는 건 정말 뭐 속도 안 썩이고 좋긴 한데 그놈의 돈 그래서 그 생각하면 다시 살고 싶어. 돈을 준다면 살겠어. 그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달치만 줘도. 그때 산에 떨어질 때 산에 갔을 때 이거 끼고 갔었거든. 이거 그대로 있어. 사건이 벌어졌던 날, 돌아가셨던 날, 그날 기억하세요? 어떤 그 일들이 있었어요? 전부터, 그 전부터 주소, 늘 자기도 아마 거기 있었는지 준비를 하셨어.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사저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거기 가서 다 손질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뭘 하려고 또 저렇게 저러나. 그 박사인데 어떤 사람이 약간 힌트를 줬어. 조심하라는 거. 날 들어 조심하라 그럴대요. 그래 조심 좀 하세요.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하다못하지요. 그 우리 큰애는 돌아가신 일주일 만인가 들어오는데 테러 당했어요. 그래도 이게 다 부서졌었어. 그래서 걔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장례식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우리 24시간 감금이야. 그러니까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라. 그저
태릉의 뭐라 그 형사들인가 정보문이들인가 정보원들이지 사법하고 와서 이제 어디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자식 때 생각하면 제일 눈물 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밥이 조금 되면 밥들 애들 죽소 먹이고 아니면 밥한 숟갈도 먹이고 나는 안 먹는 거지. 내가 한 숟갈도 먹으면 애들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는 난 먹었다. 그렇게 이렇게 물한 사발 마시고 호르지 잘라맨다는 게 거기서 나온 소리. 영감 하여튼 희한하오네. 그래서 영감 참 희한하오. 살아서도 그렇게 나를 그냥 놀래고 또 이상이 알아타게 갈 때는 하여튼 희상도 하오. 하여튼 이상도 한 영감이오네. 39년. 걔네가 가만히 아까도 그 앉아 여보 이게 39년이 이게 지금 몇 개인지 알아? 서른 아까 들어가 있어 여기. 이게 어떡하오. 그러니까 수봤다나 소환은 살았으니까 소환은 잘 되고 나오는 신진대사는 잘 되는데 요놈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 있어. 여기서 그냥 밤낮으로 지르고 골치 아파. 그래 돌이 요만해졌어. 이만하던 게 요만해졌는데 그것도 다 없어 주시오. 그래서 영감 알죠? 장준하 선생님을 존경하세요? 아이고. 영감을 존경하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부터 살아지. 살아줬지. 말 곱겠어. 내가 말한 거막 쓰지 말고. 존경하니까 내가 그래도 쳐다보고 영감 고맙소. 하여튼 수고했어. 이렇게. 아, 참 점잖고 따뜻하고 멋진 분이셨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38년 동안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사셨다는 김희숙 여사님. 마지막 인터뷰 모습에서 눈가에 눈물이 맺힌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이미 두번 죽었습니다. 38년 전 암살로 한번 죽었고, 그리고 38년 동안 실족사로 위장되어 두번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억에서도 잊혀진다면, 그는 세 번째 죽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역사,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은 살아남은 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가 참 많을 텐데요.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주 4.3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1948년,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학살당했던 가슴 아픈 현대사죠. 그 4.3의 기억을 담은 영화 지슬이 개봉되어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로 만나는 4.3의 기억,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3 추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영화로라도 4.3의 기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타파엠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